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구전 설화에는 버팔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. 구전 설화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연구하면 문화 코드를 읽을 수가 있죠. 몽골 구전 설화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소나 말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. 한국에서는 특히 호랑이가 등장하는 설화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과거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, 동시에 부패한 탐관오리들에 대한 메타포로 두려움의 대상인 호랑이가 등장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. 반면에 역사상 가장 긴 전국시대를 경험한 일본 민중들 사이에서는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난히 많습니다. 온갖 다양한 양상의 요괴가 존재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이 오늘날의 도시 전설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.